다 됩니다, 다 돼. 안 되는 게 없네, 그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몰랐던 시내 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제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 저 요즘 언어가 두 가지라 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11시 하는 말씀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거의 다 들었어요. 다 듣는데 점점 모르겠더라고요. 점점 이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다 자꾸 듣다 보면 어차피 우리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고고, 우리가 더 예수 십자가 죽음만 있는 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자리인 거잖아, 그죠? 근데 뭐 혼자 막 머리도 쥐어 뜯어보고, 이 무슨 이런 지경이, 이런 난리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모르잖아 우리 하나님 세계를. 우리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대로, 불려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은수이가 이제 말씀한다 해가지고 이 김치호 목사님 말씀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한마디가 들렸어요. 그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뚫으려고 봤더니만 거기 나뭇가지가 있더라. 중요한 건 우리가 햇빛 따라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물가에서 그 물만 있으면 생명은 다 자라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빛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처음 되게 좋았던 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어요. 우리는 맡겨진 인생 아닌가요? 제가 뭐 우리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내가 이 자리에 오려고 왔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이끌려 왔어요. 그냥 이끌려 왔어요. 이끌려 왔더니만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이. 지금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왜? 말이 통하니까. 제가 말한 말이 통하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자리 서는 이 자리더라고요. 굳이 안 들리는 말씀 점점 그 언어들이 더더더더 더 모르는 언어로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걸 내가 왜 듣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대구교회가 되게 이열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진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사실 들었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그리고 아 있구나. 언니.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나 다 은혜를 입고 사는 것 같아요. 은혜 안 입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 은혜에 억눌려 가지고 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금 언니가 손을 들어줬는데 되게 용기가 나네요. 왜냐하면 대국의 특징이 뭐냐면 대국에 온 지 얼마 됐냐고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순간 경력이 돼 있고 자기만의 무슨 노하우인가? 뭐 그런 게 되어 있었고 네가 완전 얼마 됐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고부터는 제가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점점 아무것도 없어지고 절망이 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언제까지? 누군가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 텐데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도 없어요. 아무 기대 없어요. 그냥 와요. 근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기는 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면 좋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희옥입니다. 뭐 제가 유희옥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 건도준 형제랑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벙어리 깔아서 정말 여기 이사 오고는 처음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의무감에서 나왔습니다. 은숙이 말씀한다 하니까 제가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은숙이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항상 저의 진짜 은혜로 이끌어준 사람이거든요. 보면 나이는 어린데 얼마나 언니 같은지 항상 제가 저는 정말 너무 선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착하고 제가 어떻게 좀 독하게 못돼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은숙이도 뭐 중학교부터 자취를 하면서 이제 자취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합천과 성주와 고령 사이에 그 삼각 사이에 거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 경계선 그러다 보니까 그 막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 넘고 산 넘어서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읍내로 이제 나와서 자취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같이 이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학교 가서 정말 신세계를 봤어요. 콘크리트도 보고 그 반듯하게 만들어진 전봇대도 너무 신기했고 그 뭐 주방도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저는 아궁이에 불 지피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여튼 그때 제가 막 이제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그런 소녀였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때부터 쭉 대구에 이제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자취 생활을 했고 또 동생이 바로 밑이라서 이제 대학을 제가 못 가서 이제 직장을 그때는 뭐 다 시골이니까 중고등학교 나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날마다 그 해마다 그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겨우 등록금 제일 마지막에 내고 이런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너희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네들이 고생한다, 미안하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저는 그런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거 온통 우리를 위해서 미안해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빨리 커서 직장 다녀서 내가 우리 엄마 이런 맛있는 짜장면도 사드리고 이런 맛있는 것도 내 호강 예쁜 것도 사드리고 호강시켜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 꿈이 첫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숙이도 아까 그런 이야기 했는데 부모 떠나서 저렇게 사는 애들이 버릇없다 이렇게 말할까 봐 항상 그 너무너무 예의 바르게 했었어요. 그 학교 갔다 오나 뭐 어디 항상 인사하고 너무 부모님한테 욕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뭔가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허무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하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세상과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허무해서 직장 생활도 이제 제가 그때 가장 직장 생활을 이제 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월급이 센 그 영대병원 이제 식당 영양팀에 들어갔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있어서 그렇게 이제 같이 합류를 했는데 거기도 뭐 조직 세계가 그렇잖아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항상 경쟁하고 또 그 식당이다 보니까 20대부터 50대가 거의 한 조직에 어울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모든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착하고 순진한 제가 그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또 이래 일찍부터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 늙은이가 돼갖고 제가 꿈꾸던 그런 사회가 너무 이제 저한테 안 맞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항상 보탬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차경혜 언니가 정말 좀 남다르게 살더라고요. 뭔가 당당하고 뭔가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언니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랑 계속 이제 얘기가 자주 대화하면서 언니를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언니 집안에는 그때 중심 세대들 막 대학생 우리 세대들이 거기에 막 그 집에 항상 넘쳐났어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언니가 값없이 진짜 막 늘 그 식구들을 이렇게 대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그 세계에 가고 싶다고 여기에 살면 그래도 정말 사람답게 살겠다. 저는 그냥 그 마음 하나로 목사님도 찾아보고 여기에 살면 되겠네. 내가 진짜 억울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 20대 후반에 왔기 때문에 결혼도 이제 맡겼죠. 목사님한테 그때는 우리 시대 때는 다 결혼을 맡기는 게 가장 큰 순종이었거든요. 누구라도 교회 형제면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큰 순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근도주입니다. 설마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도준이 형제를 알기는 했지만 진짜 잘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뭐 대충은 이렇게 가정이 뭐 엄마가 셋이나 되고 뭐 이복 형제들이 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 마음 안에는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의 사랑으로 저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와 엄청났죠. 정말 그거는 상상을 초월한 뭐 아시잖아요. 막 진짜 거칠고 그냥 처음에는 결혼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이상하다고.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월급을 안 줘요. 저는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남편이 조금 주만 주는 대로 그걸로 살림 살고 가계부 자계부 적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런데 자기는 그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좀 안 주는 그거 주는 거 아니가 이러니까 못 준대요. 자기는 그런 거 그런 거 자기한테 받을 생각하지 말해.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뭐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이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저는 막 너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교회 생활 제가 힘드니까 그냥 캄캄했어요. 그 너무 캄캄했고 모르겠어요. 전 그냥 목사님이 자꾸 계속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저런 형제를 나한테 막 나를 캄캄하게 하나? 난 교회 살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뭐 하여튼 그럴 때 항상 제가 뭐 누구를 찾아가서 말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때 항상 은숙이가 옆에서 내가 진짜 뭐 이런 집안일 말하면 누워서 춤뱉기지만 그래도 은숙이한테만큼은 내가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은숙이는 너무 반듯하잖아요. 너무 교과서적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받아주고 동생이지만 언니처럼 항상 그 저는 막 힘들면 항상 은숙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화해서 그렇게 풀었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참 교회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늘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항상 그 내 어떠함에 그 휴지통이 되어서 그 정말 내 마음을 다 녹이고 또 그 교회의 은혜를 내한테 내놓고 그냥 그 어떤 부스러기 같은 그런 교회의 은혜 같이 지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는 저는 그게 그것이 너무 달콤했거든요. 이제 뭐 이제 뭔가 이제 지금은 뭐 좀 상황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함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제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되잖아요. 제가 그거는 아니다. 좀 뭔가 이제 여기 와서 내가 진짜 이제 은혜를 누릴 걸 누리고 이제 제가 조금 치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자리만 채우고 숫자 채우려고 오게 됐는데 그게 또 치유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은숙이 말씀한다 그래서 제가 은숙이 남편한테 그거는 우리 한 동네에 사니까 한 아파트에 사니까 되게 가깝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은숙이 응원하러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러니까 오늘 뭐 귀한 약속이 있어갖고 뭐 네모까지 꼭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뭐 2차 저차 이렇게 같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교회 형제 자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느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저 권도준입니다.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희옥이 자매가 교회 생활을 어떻든 5번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된 게 참 기뻐요. 기쁘면서도 감춰진 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니까
뭐 두렵기도 한데 또 그 안에서 내가 또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이제 씻겨지고 뭐 그래야 좀 인간이 안 되겠습니까? 거친 입도 좀 조정이 되고 그 저한테 이제 그 제가 이제 희옥이 자매를 진짜 괴롭게 했어요. 난 정말 그 제 삶에 있어서 그게 이제 교회 생활도 구체적으로 형들 만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조금은 느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랑이라는 거를 처음 느꼈고 그게 이제 단어는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이 그 사랑이라는 게 뭔지 사실 감이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어떻든 그 초창기에 이제 그 형님들의 정말 그 순수한 착하고 이런 거기에 내가 이제 도취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다가 또 효기 자매하고 결혼 생활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 진짜 그거를 진짜 몸으로 이래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강팍해 보이시지만 지금 엄청나게 부드러워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뭐 그 너무 그 뭐 거친 표현을 쓰면 그 형제가 마음을 다친다 막 이래 나를 위해 주는 게 나는 전혀 나를 안 위해 줘도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위해 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그냥 평소 생활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 어떻든 저는 하여튼 그 이번 사태로 저 개인적인 소득은 희옥이 자매가 교회를 거의 매일 일에 나오게 된 거 그게 저한테는 저 가정에는 진짜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이런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저 그 은숙이 자매는 이제 아파트에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지 할 말 다 하고 뭐 너무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너무 그 사람이 맑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 게 너무 좋고 제가 카톡방에 이래 뭐 아까 나갔는데 쟤는 하여튼 막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 하여튼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내 이제 내 흠인데 나는 이제 교회가 이번 기회에 내 그 여러분들한테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게 내 창세 경님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착한 거 다 알아요. 굉장히 내가 아는데 그거하고 내가 이제 굳이 이야기하자면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 이번 기회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예? 우리 자식들 또 좀 있으면 손자 지금 우리 교회가 딱 인터넷에 치면 그죠? 옛날 이단은 이단도 아니야. 이미 소문이 나서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나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난 종교적으로는 용납할 수 있어. 불교인이 기독교 보면 그 사탄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불교 보면 그거 하여튼 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문제로 낙인 찍히면 그건 감당 못해요. 그리고 특히 공무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교만에 빠졌던 딱 한 단어가 있다면 종교를 무시했다는 거. 종교를 무시했다는 거. 그 자체가 엄청난 세상에 대한 저주고 모독이었더라고. 그건 나는 종교 아닙니까? 어디? 근데 나는
생명이고 타자는 종교였다. 이게 엄청난 착각이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고 우리 이렇게 할 때 그게 우리 제한 아닙니까? 작게 보면 그게 십자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걸 누리고 제한 속에서 그죠? 너무 멋대로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 종교, 나는 생명. 아, 이게 너무 편한 이분법이었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래 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 종교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떤 룰을 정해놓고 자기 인생을 또 뭐 타인을 존중하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난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생각이 다른데도 참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참 도저히 미워할 수도 없고 저거 오늘 말씀한 은숙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오늘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저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니까 그 제가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아이들이 내 소원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저도 마이를 키워봤지만 한 번도 내 아들이 내 소원대로 된 적이 없어요. 패주고 싶었다니까. 근데 우리 은숙이는 참 진짜 복도 많은 것이 그 은숙이 큰아들 이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효명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 담임쌤이 청년부 김주석 선생님이었어요. 그 도저히 이제 선생님 스스로도 감당이 잘 안 되는 어린이가 학급이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려고 은숙이를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기 이야기하다가 이제 저기 송현동에 있는 어린이 서점에 가면 김상도 쌤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강의를 들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숙이 자기는 원치 않는데 이렇게 교회와 연결돼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결된 거죠. 뭐 교회 생활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은숙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거든. 그 옛날에도 교회에서 한번 말씀 그 강단에 섰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은숙이 전형적인 그 자객 스타일이에요. 살수 킬러. 킬러는 상대방을 죽이는데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찌르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야 된다니까. 은숙이 딱 그래. 지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찌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정말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너무 신기하더라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이제 호셔치 와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 서점에서 하는 이제 성경부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 좀 듣더니 아까도 지가 말했지만 뭐 관심도 없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갑자기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는 거라. 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쨌든 계속 나와야 뭐 이야기가 되잖아요. 교회도 오고 할 텐데 오늘 안 나오겠다는 왜 안 나오는 거니까 합창단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합창단 때리치우라 하고 뭐 그때 KBS 합창단이었나? 뭐 하여튼 좀 고상한 합창단인가 봐.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고요. 그때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저는 막 말렸어요. 합창단 때리치하라 하면서 뭐. 근데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때 합창단 조금 연기하고 모임이 계속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자매들과 관계가 되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남편도 혜성이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효성타운에서 또 모임할 때 굉장히 자주 오고 그 집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걸 들으면 완전 코미디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자매들 보면요, 저보다 더 똑똑한 자매들은 제가 필요 없거든. 그 똑똑한 자매들은 대부분 신모띠가 있잖아. 뭐 신모띠가 있는 자매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저는 은숙이도 신모띠 갈 줄 알았다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저하고 이제 아무 관계 없이 이제 그냥 홀로 서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때 합창단 한다고 한 것이 지금 요즘 맨날 피아노 치고 막 요리도 잘하고 막 하여튼 장점도 많고, 무엇보다도 저처럼 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 이거 큰 장점이죠. 그게 큰 장점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도준이가 하도 막 그 단톡방에서 막 하길래 제가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틀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도준이하고 싸울까? 아니면 내가 나올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오늘 희옥이도 있는데 내가 진짜 열받는데 도준이 비디 다 이야기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씨, 알아? 도준이 진짜 친형제 같기도 하고, 옛날에 고시원에 같이 있을 때도 고시원에서 왜 때려치우고 우리가 내려왔는가 하면 도준이 자 때문이거든. 그때 교회에 도준이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이 고시원까지 올라왔다니까? 도준이하고 결혼하려고? 그 도준이가 그 자매 겁나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래 고시원에서 탈출했다니까 우리가? 고시원 탈출해가 바로 대구로 온 게 아니고 또 대전으로 도망갔다? 나도 도준이 따라 대전 갔잖아. 대전에 어떤 자매 집에 가서 막 우리 개기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자매가 누군가 하면 김치호 목사님 처제. 맞나? 맞는데. 하여튼 막 교회, 도준이는 교회 온지도 그때 얼마 안 됐는데도 막 교회를 그렇게 막 풍성하게 누리더라고. 막 아무 집이나 가, 막 가서 개기고. 나는 그 도준이만 쫄쫄쫄 따라다니고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어? 아니라니까. 도준이 좋아하는 자매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이 있다니까. 도준이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잘해야 돼 도준이한테. 근데 하여튼 아니 제가 그래 단톡방에서 나오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뭐 경향 각지에서 막 카톡 오고 막 하여튼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막 제가 이제 뭐 엎어졌나 싶어가지고 가고 뭐 목사님 막 불쌍해가지고 제가 막 울고 있나 싶어가지고 막 전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더라.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엄마 산소도 한 번 안 갔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때문에 우는 거 전혀 없고요. 목사님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미련 있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익하고 지금 두 달 동안 매일 떠들고 찍혀가지고, 그리고요 내가 데리고 온 세희가 세희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애하고 한 반이었거든. 2학년 때 우리 집에 찾아와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우리 애가 공룡알을 키우고 있었는데 공룡알 홍보를 해가지고 세희가 공룡알 트리옵스라는 공룡알을 분양받으러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었다니까. 한반도 하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보순이가 내 강의 듣고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무슨 이야기도 여기까지 갔지. 하여튼 연민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목사님 뭐 걱정하고 내 걱정해야지 지금 뭐 목사님 뭐 걱정합니까. 내가 불쌍한데 난 고아잖아 고아. 근데 이제 왜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냐? 하, 이런 이야기는 이거 진짜 유튜브에 저장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교회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목사님에게 사실상 이제 뭐 물론 목사님 그 생명에 접촉하지 못하고 지금 교회까지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영미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이 우리가 40년 동안의 대구교회 생활을 청산, 정리해야 청산이 되거든요. 그 40년을 어떤 분들은 40년을 한 방에 다 청소하려고 해.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분명히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5년의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는 아무 의의가 없고요. 목사님이 저 구미병원 갔다 오시고 나서,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구미병원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이렇게 며칠간 혼수상태에 빠지시고 나서부터 좀 형제들 대하는 태도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그 편찮으신 이후에 목사님 대해서는 전혀 제가 동의하지 않죠. 그 말씀도 안 들었고요. 안 들었고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 우리 형제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거 뭐 운동권 같으면 이게 쉬운데 딱 모여가지고 토론하고요. 35년의 그 성과를 계승하고 뭐 또 실패한 것, 또 없어져야 될 것들은 정리하고 이래가지고 딱 일사불란하게 딱 나가서 프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는 이제 그런 곳이 아니니까 또 경험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온 경로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집회를 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지금까지 너무 잘 되어온 이유가 뭔가 하면, 이상하게 각자가 자기만큼 살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혼자 있었는데 윤채가 딱 나서서 딱 창식 저 운영인 형들 만나가지고 집회를 하겠다고 딱 선포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집회가 생겼어요. 또 폭주하는, 어떻게 보면 폭주하는 목사님을 도준이가 참 그 자기 그 이 직업의 그 경험들을 잘 살려가지고 딱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점점점 이게 뭔가 선순환의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형들의 간증이나 이런 거, 윤동현 간증이나 주영현 간증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오늘 또 뭐 단톡방에 누가 올렸다 하대. 제가 단톡방 나가 있어도요, 다 그 스파이들 많거든. 그 읽을 거 다 읽고 해요. 그 이 흐름을 보면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은 다 다르지만 다른 생각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하면 우리 다 다르죠. 아까 영미 이야기 딱 듣고 내하고 딱 달라. 도진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다르죠. 제가 단톡방 나가니까 우리 형 놀래가지고 매일 전화 오고, 막 도진이 내한테 전화 한 번도 안 오고요. 맨날 성미한테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막 상동이 요즘 울고 있나 개사코 막.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다른 걸 이야기해서는 이 도람이 타불이라.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 우리가 정말 목사님에게서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거의 그리스도로 등치시켜 놓고 우리가 생활해서 너무 쉬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산출되려면 결국 그리스도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서 나오는 절대적인 그 파이프라인이 막혔어. 그래서 이제 뭐 가늘고 뭐 이렇지만 그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작지만 그리스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공통적인 요소거든요. 뭐 최근에 오신 분들도 뭐 있어, 냄새는 맡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있거든.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난 신기 저렇게 말하면서 왜 여기 와, 이 단톡방에 왔는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몰라서,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를 타치했기 때문에 그까지 와 있어. 안 그러면 뭐 제일교회 가거나 부모교회 가면 되지. 뭐 구태여 뭐 여호와가 막 목소리 높여가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딱 이 닿은 부분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서로 내놓고 교통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진짜 선한 싸움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도중에 거칠게 말할 때마다 나는 일부러 나와서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씨. 왜냐하면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중화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제 생각은요, 결국은 그 오후 2시 집회에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이 눈치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으면 이거 게임 끝나는 거라. 저는 단톡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형이 전화 와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단톡방 이야기 막 하니까 야 단톡방이 교회가 하면서, 그 단톡방에는 뭐 서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뭐 곳곳에 많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사실은 문제는 대구거든. 대구.
오랫동안 목사님 은혜를 입고 교회 안에서 살아온 형제들이 마음을 열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2시 집회에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다른 사람은 제 주변에 내가 될 때 안 온 자매들이 많잖아요. 지금 신모대가 있는 자매들 빼놓고도 내 혹시 또 신모대로 갈까 봐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단톡방 하나 만들었어요. 상도 패밀리 하면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다른 말 쓸 게 없어가지고 상도 패밀리 해가지고 서른 몇 명 모여있거든. 거기서 자매들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막 오빠가 한마디 해락하고 막 이카니까 도중에 제일 친한 게 우리 형하고 저잖아요. 그래도 뭐 물론 우리 형수 말 더 잘 듣더라마는 그래가지고 내 일부러 이제 도준이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단톡방 나간 것이 사실은 도준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준이 이제 좀 지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군데서 잔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속도 상하고 지도 뭐 할 말이 많겠죠. 근데 내한테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한다. 내하고 전화하면 나도 막 찌랄하고 막 할 긴데 꼭 성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상도 형 뭐 하고 있나 울고 있나 하고 막 하여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연민 이런 거 없고요. 난 내밖에 몰라요. 나는 내 그 뭐 이 뭐 그리스도고 교회고 찌라리고 살아온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내가 여기 투신한 거예요. 윤채가 부를 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윤채하고 교회 안에서 교제해 본 적 한도 없어요. 인간적 관계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맨날 떠들고 할 때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목사님이 내게 분배하신 그 생명 그리스도 여기 입각에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라. 이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무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하고 변증할 수 있어요. 성경은 내가 다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하고 그리스도는 또 다르다니까.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접촉해가지고 사실은 함께 살고 있잖아요. 너무 복이 되고. 저는 뭐, 이 참 엄숙한 행진이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걱정을,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를 안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미국에서 카톡 오더라니까? KPT 문 누님 카톡 와가지고, 방콕 그만하고 막 하면서. 방콕 하는 게 아니고요. 도진이하고 개인적으로 싸우기 싫어. 개인적으로 싸우면 또 뭐 시끄러워지니까 이 무건수행하고 있는 거죠. 무건수행. 도준하고 한마디도 교통하지 않으면서도 수많은 말을 지금 우리 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뭐 벌써 도준이가 막 녹음해서 올리고 이랬죠. 저도 어제 우리 형 좋아가지고 막 두 번이나 전화 오더라니까. 내가 바쁜데 애들하고 수업 공부하고 있는데 상두야 이거 왜 생각하노고 하면서 송영수 형제가 그 순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순모임을 하는 순 자체가 지금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순모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던 송영소 형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보러 들어갔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그 목사님 간병 당번이었던 그 손수영의 어머니 박혜순하고 은구형하고 이렇게 있는 데서 목사님한테 순모임 계속 할까요? 막 물었더니 갑자기 거기서 목사님이 야 상근이 말씀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예수의 운명을 표현하는 형제가 없더라 하면서 막 익하는 거라.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듣자 하면서 틀어가지고 같이 들었대. 그리고 영소가 이제 막 너무 막 발걸음이 가벼워져가지고 와가지고 상근이한테 막 전화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막 이거 목사님의 작전이가 아니면 진짜가 가면서 니도 한번 들어봐라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목회자 모임까지 들어봅시다 하면서 오늘 또 목회자 모임 또 뭐 출근도 안 하고 내가 막 귀 쫑긋대고 막 듣고 이랬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이 최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숙이가 주인공인 날인데 이거 엉뚱한 얘기를 계속해가지고 근데 은숙이는 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찌르는데 전혀, 예, 그 통증이나 연민이나 이런 걸 안 느끼고 지금 진짜 자기 얘기라니까. 그래서 자기 할 말 똑바로 하고요.
시댁에서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하는 것 보면 막 진짜 기가 막힌다니까. 저는 이제 같이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다 잊어버렸고. 하여튼 여기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아 있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늘 일찍 나와서 피아노 치고, 집에 피아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맨날 7시 모아가지고 연습하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늘 찬양하고 이렇게 하여튼 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 다 똑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그죠? 우리 이 모임은 어떻든 간에 김치현 목사님이 못 오시는 상황이 되면 끝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다 느끼는 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할 사람도 아니고 김상도가 목사할 사람도 아니고 김상근이 목사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칩니다. 아유, 정말 깔끔한 자매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그 상도 오빠가 은숙이를 표현하는데 자객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연민이나 그 감정 없이 해야 할 것을 하는,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레위 지파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은숙이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예, 제대로 하나님한테 드려지려면 제대로 각을 떠주는 사람이 진짜 옆에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왜 저 지경까지 가셨나, 그 레위 지파 제대로 말해서 제대로 각을 떠주는 그 레위 지파가 있는 교회 생활을 못 하셨구나. 그래서 왕이 되면 자기 주변에 싫어하는 말을 할 사람을 꼭 둬야 한답니다. 제가 김치현 목사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아부만 하거든 서로 그때 꼭 이야기하기로 하자. 네 지금 잘못됐다고. 근데 그런 그 목사님을 봐도 연민이 있어서 그거 안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은숙이가 딱이네요. 이면 이거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아닌 걸 뭐 연민이나 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진 않을 것 같아서 너무 믿음직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서 교회 생활하기에 꼭 필요한 자매구나. 네, 너무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옆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이제 사실 일요일 날 상도 오빠 간증 들으면서 짜증났어요. 좀
근데 이제 오늘 오빠 이야기 되니까 중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워낙에 저는 추억하기도 싫고 미워하기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떠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로 내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게 더 급수무지 그 타도하기도 싫고 추억하기도 싫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그 가장 큰 미덕은 놓아주는 거다. 잘 살 수 있게 키우고 그 다음에 놓아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웁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목사님도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오늘 이제 목사님이 좀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말씀 그만하시려나 보다. 네. 사람의 가장 큰 소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해보신 사람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표현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것 이상의 소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을 때 뭐 설마 돈 못 벌었다고 억울해했겠어요? 왜 하나님 나를 끝냈냐고 했을 때 뭐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때 예수에게서 끝난 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표현을 하는 자기 자신 그 소유가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니까 끝나는 거죠. 그게 인생이죠. 옛날에는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예수의 그 표현을 끝냈다면 사람이 다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저는 매우 반가웠습니다. 아 이제 말씀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치연에게 말씀권을 넘기고 교회 모든 걸 다 하시려나 보다. 우리 상근이 오빠하고 같이 잘 교회를 이루어서 살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아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매우 기대하고 소망하거든요. 잘 될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나? 그게 그렇죠. 그 소유가 끝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소유예요. 다른 거 다 시시하거든요. 전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다른 건 다 그 아래예요. 저도 돈 필요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걸 내려놓고 그렇게 내 몸을 팔아서 번 돈을 내는 게 어디냐. 그 하나님 표현하는 데는 제가 그걸 내잖아요. 생명을 내잖아요. 그게 표현하는 거죠. 그 사실은 소유가 진정한 소유가 끝난다는 거, 존재만 남는다는 거 그거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새바람이 불고 있고 저는 그래서 목사님을 추억하는 것도 너무 보기 힘들고 거칠게 말하는 것도 너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망가질까 봐 저는 뭐 다 일 다 잘 되고 거친 말하는 도준이가 남는 거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 니는 거친 사람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 할래. 제 양심으로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준이를 그래서 말립니다. 그렇지만 상도 오빠도 이제 안 울어서 오늘 고맙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 오빠. 진짜 오빠 울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목사님 좋아 그 생명을 살아내기를 지상의 과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상도 오빠는 건드리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반반 깎아야 된다. 김상도는 그만 울고 도준이 거친 말 그만하고 그래서 그러라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이가. 우리가 같이 모인 거 아이가. 근데 김상도는 팬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건드리지 말래요. 그 건드렸다가 내가 왕따 될 것 같더라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이열래 목사님을 추억하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는 그곳에, 뭐 안 되면 어쩝니까? 나 혼자라도 서 있어야지. 예수는 뭐 둘이 죽었나? 혼자 죽었지.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선물이고 없으면 그냥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내 옆에 서 있는 원모 형제가 참 감사하고 고맙고, 저렇게 겁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뭐 하나 결정하는 게 1도 없는 사람이 어째 그건 또 그렇게 분명한지, 그러니까 내 옆에 살아야 남아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은숙이 한다니까 은숙이가 옷을 참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나와서 마음에 드나? 은숙이는 참 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희옥이 말한 것처럼 동생이지만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친구로서 그리고 동반자로서 하기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허락해 준 게 너무 고맙고, 제가 은숙이 말씀하고 희옥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시키면 저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간증하는 저런 사람이 튀어나올 것인가? 누구를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리스트에 몇 명 올라와 있는데 긴장들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준이 오빠가 희옥이 언니한테 두 주 전인가 희옥이 언니가 피곤해서 오늘은 교회 못 간다 하니까 무슨 소리고 머리수 채우러 가야 된다 했는가 자리수 채우러 가야 된다 했는가 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희옥이 언니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집에서 듣고 있었는데 좀 찔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목요 모임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번 주에도 그래서 왔는데. 저는 이번에 시편 하니까 되게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저 김치원 목사님이 시편이, 제가 기억하는 김치원 목사님 한 30몇 년 전에 왔을 때 생긴 거는 잘생겼는데 맨날 뭐 인생 살기 싫은 사람처럼 뭐 완사가 귀찮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는,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 가시더라고.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한 우리 딸내미가 11살, 10살 이때쯤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딸이 24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13, 14년 전에, 이제 그때는 순모임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뭐 할 게 없었어. 그래서 사랑방에 홈페이지 맨날 뒤지다가 김천 목사님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그 만사 귀찮은 그 오빠가 무슨 시편이라면서 별 생각 없이 꾹 눌렀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편 올라온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언제 오나 그것만 이제 맨날 사랑방에 들어가서 시편 올라올 그것만 살피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맨날 목사님 돌아가시면 어쩌지 우리 교회 이라고 했을 때 저는 탁 마음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김치원 목사님한테 가. 그때는 치원이 오빠였지. 치원이 오빠한테 가면 돼. 이민을 가야 되나? 아, 이민을 어떻게 가지? 그냥 이제 고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나는 이제 마음이 든든했어요. 갈 데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아, 이민 가기 힘들면 좀 뭐 인터넷으로 들어야 되나? 직접 보고 하는 게 좋은데? 뭐 이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김치원 목사님이 탁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탁월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만사 오케이. 이제 고민이 다 떨어졌죠. 뭐 갈 거 없이 왔어. 와, 이거 완전히 나는 땡큐 베리마치였는데.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김천 목사님 데려오시기 전에 내가 그 번호도 외우는데 048.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화순 같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보고 노래를 썼어요. 그게 그 김치현 목사님을 갔다 와서 김치현 목사님 보고 쓴 노래가 그 마른 땅에 솟아난 연안순 같은 그게 048번입니다. 왜냐? 죽고 산다. 부활 생명, 그죠? 부활이 팔을 의미하고 사는 죽음. 그래서 이게 정말 숫자도 맞고 이거 신기하다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런 사람 본 거죠. 김천 목사님은. 그때 목사님은. 그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구교회,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김천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해주고 하면서 목사님이 받을 사랑을 김천 목사님 다 받더라고. 그게 고스란히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았고 또 생긴 것도 너무 잘생기고.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김지호 목사님이 그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안순 같은 정말 그 사람인데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그죠? 그 사람의 진짜를 못 보는 것 같이 나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김지호 목사님 잘생긴 거 뭐 집안 좋은 거 뭐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항상 우리는 우술초에서 뭐죠? 백향목까지 이러면서 항상 내가 우술초인 거는 얘기하면서 백향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우술초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우술초도 있지만 정말 속 깊은 데는 우술초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백향목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백향목만 보고 저게 뭐 가능하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저렇게까지 우리가 생각, 내가 이렇게 겪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목사님의 대관식 같더라고. 왜냐하면 죽음을 막 찌르는 사람도 보고 다 보고 저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고 우리가 순모임할 때 김천 목사님 워낙 그 이제 시끄러울 때 우리 손에 정말 말도 잘 안 하는 그 오빠가 야 김천 목사님 보니까 내가 따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믿고 따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찔리는 걸 보면서 나는 김천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지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열래 목사님은 겪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알지만 근데 김천 목사님 너무 좋고 말씀은 좋지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번 한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하, 저 사람이 저래서 저 말씀을 하시고 저 주옥 같은 시편을 오늘 다시 듣는데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욕기를 지나서 시편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 욕기를 지난 사람 그리스도라야 해석이 되는 거죠. 그 해석을 벌써 십몇 년 전에 해낸 거죠. 그걸 목사님도 보셨고 우리가 내한테 어떤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30년 전에 교회에 온 언니인데 지금 교회 떴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은 알아갖고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니는 그래 어느 파고 그래 나는 어쩌다 뭐 그래 됐다 이라니까 참 신기하다. 니는 누가 뭐래도 니는 이 목사님한테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 있나 니가 이러네. 그래서 제가 어쩌다 보니 그래 됐다 하면서 그때 자기가 이러더라고. 30년 전에 처음에 내가 교회 왔을 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목사님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딴 얘기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 내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른 소리 할까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어머니도 치매고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다. 이 말을 하셨대요. 나는 그런데 하여튼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정신이 나중에 딴 말씀을 하시든 왜든 이제 때가 돼서 김신 목사님 보내셨고 그리고 김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정말 이 시간을 견디면서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찌르는 자도 보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이 시간이 김신 목사님이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목사 말고 목자가 되려면은 꼭 이사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걸 견디고 오면 누가 또 그러겠어요?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 하나님이 안배한 시간이었구나, 우리한테. 그리고 이게 우리 어쩌면 김천 목사님이 대구교회 진짜 목자가 되기 위한 대관식 같이 죽음의 대관식을 거쳐야지, 아무도 할 말 없는 자리로 그렇게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실 때 아무도 그게 대해서 할 말 없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한테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 그죠? 그 욥기를 거쳐서 나온 복 있는 사람. 그 참 욥기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그런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욥기를 거쳐서 그저 이 복 있는 이 시편을 이해하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종교 안에서 듣고, 저는 사실 그 온 집에 있잖아요.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눈만 뜨면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언니가 내 방을 들어와 보더만 무슨 무당집 같다 이러면서 깊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해도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가 그저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복을 주는데 저절로 기뻐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오늘 복 있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왔는데, 그것들이 욥기를 거쳐서 오는 우리가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라는 거야. 세상의 복이 아니고 그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은 세상하고 다른 복이라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복이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를 그 시간을 거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서 받는 그 복은 세상하고 반대라는 거죠. 그 복을 굳이 굽이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오늘 근데 저 원숙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참 시편을 잘 살아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님 스타일의 시편, 원숙이 스타일의 시편이 있는데, 김 목사님 못지않게 은혜롭게 시편을 잘 살아,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시편을 살아내는 거죠. 그 시편을 참 잘 살아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우리 앞에 이렇게 이 뭐 반사회적인 집단인데 여기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열래 목사님 생각하면 저는 이열래 목사님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사람,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박사라고.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사 같기도 하고 대단한 은사지요.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인데, 사람 보는 눈이 정말 아주 뭐 따라갈 사람이 없죠. 제 생각에는 이열래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선택한 것은 늘 제 마음속에 생각하지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고 다음 일요일 날 제가 언제 한번 그 김 목사님에 대한 그 인간됨, 인격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은숙 자매, 이야 참 자기 살아온 그 간증을 하는데, 말이 그렇지 그죠? 자기 어린 동생하고 같이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밥도 따로 하고 따로 먹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따돌림, 예? 아 그래 그 하여간 뭐 따돌린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그 뭐 자매 보면서 그 참 버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려진 사람, 버려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버려질 때 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 때 하늘의 위로가 그때 오더라고.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은숙자매 오늘 시편 그죠? 복 있는 사람 말씀하시는데, 은숙자매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고 마치 물가에 심기운 그 나무처럼 잎이 마르지 않고 과실이 풍성히 맺힌 한 자매로서
그 희옥 자매하고 그런 관계인지 처음 알았어요. 도준이 형제하고 요번에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좀 가까워졌는데, 도준이 형제에 대해서 거의 몰랐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대국교회 사태를 통해서 가장 큰 그 혜택을 본 사람은 권도준이다. 이러더라고. 자기 안에 눌려있던 그 마그마 같은 용암이, 그죠? 그게 나와야 될 텐데, 그죠?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제 숨도 쉬고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도준 형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마찬가지로 희옥자매도 그렇죠. 희옥자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했더라고요. 뭐 그 용암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그죠? 그걸 다 감당하고 희옥자매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뭐 희옥자매는 나보다 열 배는 난 사람이지. 뭐. 나 같았으면 발사 때려치고 했을 텐데, 그 인구의 세월을 거치고 그 희옥자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자매가 그랬어요. 뭐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기어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침해받지 않는, 나를 지킬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은숙자매 하는 말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통일될 자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어디를 보나 그리스도 말고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자리, 유일한 자리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저는 좀 오늘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글쎄 레위 지파가 정말 나는 그 잘 옛날에는 했는데 그거 잘 못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운전을 하다가 가슴이 막 쪼여오고 아프더라. 영대 네거리에서 거기서 내가 이제 심장이 약하니까 스탠트 받고 그랬어요.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오늘 남산병원에 미애자매 때문에 갔다가 혈압을 재보니까 180에 110이더라고. 혈압약을 먹는데도 그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열례 목사님 말씀 들은 게 나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미애자매가 알고는 오빠 오늘 나가서 간증하지 마 이러더라고. 지금 교회가 다 하나로 통합되고 좋아지는데 오빠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열래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열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이런 분란이 있는 것은 본질, 그죠? 오늘 그 말씀 했잖아요. 본질. 본질이 잘못돼서 분란이 났다. 본질이 잘못돼서. 그 본질에 대해서 뭐 신학자 얘기도 하면서 쭉 했는데, 거기서 한 말씀이 이제 본질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다.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를 위하면 그리스도가 멀어진다. 교회를 위하면 그리스도가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를 수 있습니까? 가를 수 있습니까?
나만 잘못 알고 있나? 지혜 재료 얘기를 왜 했습니까? 재료 얘기를. 그죠? 건축이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 얘기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재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는 재료에 의해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으려면 오늘 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를 우회하지 마라.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고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예배소서 1장 끝에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의 만족이고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지 말라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어디로 갈까요? 그래 교회가 오염됐다고 해서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나는 정말 내 열 이렇게 안 받는데 난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인데 정말 막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회 오염된 걸 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전가하느냐 말이야.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들 앞에서. 모르겠어요. 아까 좀 전에 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주께서 이 길을 어떻게 이끌지 모르지만 어떤 형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러더라고. 밤이 깊으면 아침에 오니까 너희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어떤 그 초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이 지금 대구 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 아닌 교회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가고 우리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렵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원숙 자매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저런 자매가 있어서 나라가 온전하구나.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요동치 않는 그 인격. 그죠? 그러니까 희옥 자매 같은 자매를 어루만지고 소생시키고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숙 자매 강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강하게 안 보이고 너무 약하게 보이는데 미애 자매처럼 하얗게 이렇게 이쁘게 그래가지고 이래 보이는데 뭐 연약한 것이 힘이죠. 연약한 게 살리고 예, 그래서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열래 목사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제가 한 말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하지 말라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교회를 위하지 말라 그러면 참 난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 주의를,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성숙해지길 바라고 그 나라가 아름답게 더욱더 조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숙입니다. 제가 이 시간이 되면 너무 피곤하고 몽롱하기 때문에 제 정신 차리고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정받으려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아까 금방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산이죠. 그게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요즘 참 느끼는 게 목사님만 좋아할 때는 저희 성장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어른이 된 느낌은 엄마를 보냈을 때였거든요. 그 처음에는 감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 엄마의 정신 그게 이제 저한테 유산으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을 보내면서 오늘 또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나이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이 아니면 안 돼,
뭐라 그러나 어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렇지만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일을 맞이하고 보니까 처음엔 너무 슬프고 아까 은숙이 언니는 되게 자객형이라 그랬는데 제가 정말 저렇게 되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감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그것 때문에 제가 항상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니까 뭐 감정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때 뭐 하여튼 뭐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부닥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형제 자매들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푸근했거든요. 뭐 되게 뭐 서로 싸운다 그러고 뭐 생각이 다르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상도 오빠는 상도 오빠대로 저한테 너무 양식이 되고 도준이 오빠는 도준이 오빠대로 윤채 언니는 윤채 언니대로 저한테 정말 다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하고도 똑같을 순 없는데 그 안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짙은 그 죽음의 향기를 내가 먹을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화되고 은숙이 언니 생각하면 너무 장미꽃 같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자객 같은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은숙이 언니 뭐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말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름이 같다는 건 마음 때문에 억수로 부담이, 그러니까 부담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다 언니 얘긴데 내한테 하는 얘기처럼 막 그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인데 저는 뭐 제가 뭐 다윗 같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있잖아요. 참담하다 하겠지만 저는 그 이세의 그 마지막 아들 남한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들처럼 우리 엄마가 언니까지는 막 있잖아요. 원을 해서 뭐 기도 달님한테도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언니 낳고 싶어서. 근데 너무너무 예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셋째가 엄마가 이제 아들 둘 낳고 나니까 딸이 가지고 싶었는데 그래서 언니까지는 철학관 가서 돈 주고 다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제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엄마 드라마 봤는데 그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은숙이었고 그다음에 9시 뉴스 아나운서가 은숙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내 이름을 은숙이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냥 한글 이름이었어요. 은숙이.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이게 한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한자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딱 나갔더니 교감선생님이 부르세요. 이거 왜 이름이 이러냐고. 그냥 우리 엄마가요. 은숙이라 지긴 지었는데 한자 이름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한자 이름 지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직장에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이름 지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쫓아가고 목사님 제 이름이 의미가 없어서 이름을 지어와야 된대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뭐 은혜 은자 요즘 은숙이라는 이름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 은자의 맑을 숙자니까 그냥 그렇게 은혜 은자의 맑을 숙자 써라 이랬는데 그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저는 그거 들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처럼 나한테 참 의미 없는 이름이었고 그 이세의 버린 아들 같은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니 안 날라다가 낳았다 하면서 근데 아이고 니 안 낳 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니 안 낳아서 무위할 뻔했노 하면서 근데 저는 그 말이 항상 슬펐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처음에 낳았을 때도 우리 엄마가 보기에 이건 무슨 아도 아니고 가스나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이제는 뭐 엄마가 키우다 보니까 사람 됐다 하던데 그러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엄마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도 맨날 언니 뒤만 쫄쫄 따라다니고 제 표현이 거의 없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은수가라고 부르시는 그 분위기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정말 목사님을 쫄쫄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저한테 정말 그 제 자신이 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는 저는 지금 목사님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만 목사님은 아마 저 기억 못하실 것 같거든요. 요즘 좀 정신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용서도 되고
그냥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다 감사하고,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떠함이 저한테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제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그분이 저한테 과거에 어떤 분이었고 슬프고 그립고 그런 건 저한테 이제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치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왜 나이 들면 엄마 아빠도 다 늙고, 우리 엄마도 돌아가시기 전에 치맥기가 와가지고 우리 남편 보고 아들인 줄 알고 계속 되이불러라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엄마를 좀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고 막 교회에서 계단 내려가실 때 업고 이랬더니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막 되이불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자식들이 자라면 부모의 그런 게 그냥 받아들여지잖아요. 어쩌면 자식이 이제 부모를 그러니까 허용하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저는 지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런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자기 것을 내놓는 게 저한테 너무 귀하고 또 제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서 너무 감사가 되고, 사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던 그런 일들은 저는 너무 있잖아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도 오빠가 뭐 똑똑한 사람은 거기 다 있다 그러는데 나는 멍청해갖고 여기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멍청하긴 한데 그런데 내가 살 곳이 어딘지는 알거든요. 그건 감각적으로 그냥 제가 알아요. 내가 숨 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알고, 여기 오니까 또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갖고 있잖아요. 다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너무 행복하고, 그 은숙이 언니 오늘 그랬잖아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근데 언니의 그 간증이 교회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는 언니가 저는 저랑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희옥이 언니 간증도 저 태어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희옥이 언니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도준이 오빠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감으로 정말 엄마가 너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큰오빠는 몰라요 그거. 근데 하여튼 엄마가 제일 좋아했던 자매예요. 예, 도준이 오빠 그 날 것의 도준이 오빠를 만나서 언니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나니까 또 언니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소산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휴유교 언니하고 은숙이 언니를 보니까 아 교회에서 이렇게 연하여져서 산다는 게, 저는 그걸 못했어요. 맨날 목사님만 쫓아다닌다고 교회에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있잖아요. 아, 연해져서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산다는 게 뭔지 이게 너무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도 상도 오빠한테 막 전화했거든요. 근데 오빠가 막 나를 이렇게 다독거리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형제 자매들을 전부 다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같이 함께 그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여튼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늘 꾀를 내잖아요. 우리는 이제 꾀가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 악인의 길로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냥 좋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볼 줄 알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말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다고 하듯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논리에 휘둘리면 안 돼. 그럼 낚이는 거야. 예,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말이라는 건 마음의 창이잖아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에 속내를 말을 통해서 은연중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세히 들어봐야지. 말을 들으면 말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아담이 싫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시체가 있으니까 입만 열면은 송장 썩은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근데 속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향기가 나. 좋아.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지 알아야지, 사람을. 그냥 말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전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 본질을 얘기하고, 이 정말 왜 시끄럽냐. 이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 하면은, 그럼 정말 이 시끄럽게 한 그 본질을 얘기하려면은 정말 진정성 있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나오고 자꾸만 이게 논리로 이렇게 그 전직이 하가는 그 논리에 낚여버리면은 결국 이제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말이란 건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아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맞는 말을 하거든요. 전 그 뭐 하여튼 뭐 그 막 정말 진정성 있는 뭐 그 사람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 느껴지잖아요. 생명의 그 직관이라는 것이 뭐 그게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물 밖에 나오면 휴 하고 숨이 쉬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뭐 시시한 겁니까? 희미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근데 물 밖에 나오면 저절로 숨이 쉬어지잖아. 아니,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물 밖에 나오는 거 그것처럼 명백한 것이거든요. 왜 그게 희미합니까? 아, 나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이 사람 중학교 때는 내가 정말 내 책상에 써붙였지만 내가 그 의미를 몰랐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까 그 사춘기 때 얘기도 하대요. 그때 정말 그 결핍과 그 모자란 이런 모든 것들 다 결국 그런 말들을 들으면은 악인의 꾀가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데 악인의 꾀 쫓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맑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 안에 죽음이 없겠어요? 그리스도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교회가 없겠어요?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는 것이 다 그 안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자기가 기뻐하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아까 그 뭐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사람. 전 정말 죄인의 그 길, 저한테 그 길이 제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좁은 길로 왔더니 다 싫어서 뭐 가더라 뭐 이러는데. 아, 좁은 길이라도 옛날엔 그 뭐 생명의 길로 보이니까 안 갔습니까? 다 갔지. 근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 이런 분이 됐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 저는 뭐 하여튼 뭐 정말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뭐 돌아가면 돼. 그럼 제가 무릎이 안 꿇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 그 막 미량 영화 찍지 말고 정말 막 그 녹음기 틀게 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면 돼. 자리로 안 돌아가니까 이제 이런 본질적인 문제 막 말을 하는데 저는 말이 안 들려요. 말이 말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뭐 첫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 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참 이렇게 참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뭐 모여서 의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생각 다 달라도 이 안에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그 길이 있잖아요. 정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그 빠지지 않는다. 악인의 꾀에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우리 뭐 생명의 직관이 뭐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 뭐 1박 2일 산 것도 아니고 전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살아갔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말하면 귀찮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정말 상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뭐 하여튼 까칠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상도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은숙자매 정말 바른 사람이고 정말 맑은 사람이고 정말 오늘 참 이렇게 난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람들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쩌면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흔들리게 또 더 흔들려야 뭐 되겠죠. 막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일도 난 하여튼 다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흔들릴 사람 흔들리고 뭐 거기서 무너질 사람 또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남게 하실 것만 남게 하겠죠. 뭐 전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는데 뭐 걱정이 됩니까? 예. 아니 지금 한낮이 아닙니까? 왜 어둠에 빠지겠어요? 저는 절대로 어둠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말, 나의 노래고 나의 기쁨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편 쓰신 사람이 뭐 139절을 23장 24절에는 이런 말을 썼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내가 정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그거 다시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정말 나를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의논해서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런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 말을 듣지 않고 말에 현혹되지 않고 논리에 그 휘둘리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악인의 꾀에 그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길 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매들, 형제들이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하여튼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도준이 형이 저기 김 목사님 오시는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진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마음에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뭐 우리 중에 여기서 뭐 목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르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김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럴수록 우리가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이 꼭 오셔야만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또 짐을 지워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만이라도 또 두시 모임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생명이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다 생명을 내놓아서 우리로서도 충분히 넉넉하게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목사님이 오셔야지 그것도 의미가 있지 우리가 꼭 누구를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지금 몇 년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오늘 오시는 분이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마치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만으로도 넉넉하게 그 생명이 넘치는 그런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이 활용 점정을 찍으시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 시기를 우리의 어떤 삶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더 미룰 수도 있습니다. 나는 김 목사님 더 부담 드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이미 받은 걸로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 간직한 그리스도가 뭘 모자랍니까? 누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소중하고 작다고 뭐 이렇게 밀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다 꺼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작더라도 와서 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우성 자매입니다. 여기는 평택교회에서 오늘 놀러 오신 저희 목요 모임에 참석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오신 손민정 자매님입니다. 아, 저는 이 회복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이 너무 좋고 간증들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제 2시 모임의 방송으로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의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좋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왔고 저는 사실 이열래 목사님의 그 구속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람이고 그 정말 인생의 본질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저는 이제 그 안에서 너무 자유와 안식을 누리거든요. 누리고 제 삶이 정말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정말 그 종이축처럼 말린다, 말려서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축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열래 목사님의 그 구속의 복음으로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못 안 듣고 안 듣게 되더라고요. 안 듣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2시 모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순택이 오빠가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지난주에 상근 오빠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풍성함이 누려지더라고요. 누려지고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오늘만 살아도 정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정말 다 주셨더라고요. 이미 다 주셨고 정말 누리기만 하는 그 사람이면 되는 그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사람이면 되는구나. 그냥 오늘만 살아도 족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밥이 몸속에 들어오면 그 형체가 사라지잖아요. 예. 오늘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도 십자가 안에 들어간 십자가 밥이 된 밥을 하다가 밥이 되신 이렇게 풍성하게 또 누님 별명이 장금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넉넉한 자리로 부르신 은숙 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